저의 인생을 바꾸는 음악은 파블로 선배님의 10곡 앨범 모든 플레이리스트가 제 인생을 바꿔준 앨범입니다.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공감이었고요. 곡 안에서 파블로 선배님이 말하는 그 가사들이 그 표현이 저를 벙찌게 만들었고 랩을 하면서 작사를 하면서 그 구성과 짜임새를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구나라는 감탄에서 나도 이런 가사를 쓰고 싶다라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앨범이어서 제 인생을 바꿔준 이유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인생을 바꾼 저의 노래는 저희 노래 황파래이지 않나 싶습니다. 왜냐면은 황파래란 노래가 없었다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인터뷰를 하지도 못했을 거기 때문에 황파래가 굉장히 고마운 것 같고, 황파래 무대 때 제가 이렇게 총을 쏘는 제스처를 하는 게 있어요. 그거를 활동 내내 똑같이 했었는데 초심이라는 생각도 들고, 아무튼 황파래는 정말 좀 많은 생각이 드는 노래인 것 같아요. 네. 정말 많은 곡이 있고 정말 좋아하는 곡들이 많은데 저는 아무래도 SF9의 국가이라는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면은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1위를 해본 곡이기도 하고, 그리고 SF9으로 데뷔한 지 3, 4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1위를 하는 곡이기도 하고, 판타지 분들이 다 좋아해준 그런 앨범의 타이틀곡이기도 해서 저는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서 아직도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굿가이. 이제 태양 선배님 I Need A Girl이라는 노래 있어요. 그 노래로 이제 오디션을 봤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시스코 인컴플리트, 그 당시에는 정말 생각 없이 그냥 불렀던 노래들인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제가 불렀던 노래들이 좀 많은 토대들이 돼서 좋은 뭐 시너지를 지금 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죠. 고마운 곡들이죠. 영감이 된 곡들이야 너무나 많죠. 뭔가 약간 가수도 그렇고 곡도 그렇고 이적형 그 흔적 선배님 노래가 제일 위로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본 밴드 중에 원오케이 락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청년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좀 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쉽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다들 이제 다 본인만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냥 그 밴드가 주는 메시지는 저한테 되게 큰 위로를 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죽기 전에 꼭 공연을 가고 싶은 가수 중에 하나고, 좋아하는 노래나 가사들이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나를 대변해주거나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서, 그 노래들의 공통점은 제가 듣고 싶은 말, 제가 하고 싶은 말, 저를 대변해주는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. 아바의 맘마미아 라는 노래가 제가 기억하는 한 해 첫 외국 노래였던 것 같아요. 그 이후로 이제 아바의 모든 노래들을 듣고 살았고, 그 다음에가 이제 야니라는 피아니스트의 노래를 통해서 내한 공연도 찾아다니고 그랬고, 저한테는 생소한 언어였으니까 어릴 때 그때 몇 살 때는 네다섯 살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게 좀 이 지구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냐를 노래를 듣고 좀 알지 않았을까, 그러고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. 저희 이제 어머니가 마이클 잭슨 팬이셨어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뭣도 모르고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조금씩 찾아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좀 접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그렇게 찾아보면서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.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. 데인저러스라는 곡을 제가 퍼포먼스를 보고 정말 잊을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. 아직까지도 좀 그 무대를 뛰어넘는 곡은 없지 않나. 뭔가 잡념이 사라진다고 할까요? 뭔가 열정만 남길 수 있는 그런 노래이자 저한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저의
인생을 바꾼 음악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 그 오디션?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. 그래서 애국가를 열심히 불렀죠. 그걸 부르고 붙어서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사실 가수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곡이 있었는데 그거는 샤이니 선배님들의 링딩동이라는 곡을 듣고 보고 그다음에 가수의 꿈을 꾸게 된 그런 곡이었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선배님들처럼 되고 싶기도 하고 그때부터 가수의 꿈을 꾸기 시작한 것 같아요.